바포 센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두운 곳에서 찍은 거 보면 노이즈가 많이 없어서요. 일단은 ISO를 6400까지만 써요. 근데 빛이 아예 없거나 빛이 너무 없는 공간을 찍으면은 이건 원래 답이 안 나와요. 어둠을 찍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공간이더라도 뭔가 뒤에 뭔가 빛이 있다던가 이런 공간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ISO를 좀 높이더라도 나중에 후반에서 섀도우를 좀 많이 내리면은 그래도 보기 좋은 영상이 나옵니다. GH7 부럽네요. 저는 GH7 갖고 싶어요. 예전에 강의도 하셨던 것 같은데 6, 7명에서 10명 이렇게 모아놓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또안 모이더라고. 안타깝게도. 근데 다시 한번 공지를 올려보고 한번 더 올려보긴 할게요. 사운드 디자인 하셔야 됩니다. 아, 사운드. 요새는 이제 영상이 다들 너무 잘하셔서 사운드도 좀잘 다뤄야 사람들이 좀 봐주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자, 잘 지내셨나요? 어쨌든 꽤 들어오셨네요. 한번 보면서 뭐 이런저런 또 질문도 받고 얘기도 하고 그래 볼게요. 이 타임라인 보여드리는 거는 또 되게 오랜만이니까.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이제 엑셀 오픈
사실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저번 것처럼 이번에 9회 에어하우스였는데 7회 때 에어하우스 때처럼 뭔가 타임라인이 정신없게 만들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일단 질문에 짧게 빨리 답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사운드 소스는 다 아트리스트는 아니고 음악은 보통 아트리스트 거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구독을 해놔가지고 음악을 마음대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돈 더 안 쓰려고 아트리스트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사운드 이펙트 SFX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부터 모아놓은 것들도 있고, 와 이거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저 유튜브에서 뭐뭐뭐뭐 SFX 하면 나오는 것들 다운받아가지고 그때그때 사용을 하고, 그 유료 결제해서 쓰는 것들도 많아요. 무슨 무슨 팩 해가지고 막 엄청 이렇게 막 몇 기가씩 팔던 거 있거든요. 그런 거를 옛날에 몇 번 사놔가지고 그걸 유용하게 쓰고 있죠. 이런 스케치 형태 단가가 궁금합니다. 단가 너무 궁금하죠. 이게 이 정도 규모라면은 보통 한 2-3천만 원 정도 규모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3일 동안 촬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케치 중에서는 그래도 좀 단가가 높겠죠. 근데 뭐 하루 하고 뭐 그런다 그러면은 뭐 한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언더 정도로 협소를 보지 않을까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편집 같은 경우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단가를 높이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풀샷과 클로저라든가, 이거는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막 엄청 기교를 부리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컷 편집만으로 리듬감을 주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풀샷하고 이 타이트 샷을 좀 적절하게 많이 섞어가면서 써주는 거, 그때그때 그게 리듬감을 살리는데 아주아주 유용합니다. 지루할 때쯤 영상 중간에 다른 음악을 넣음으로써 환기시켜준다. 그쵸? 근데 이거는 추천하진 않아요. 자신 있다 이러시는 분들은 뭐 중간에 음악 바꾸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뭐 말리진 않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도 음악이 바뀌는 브릿지 부분들에 엄청 신경을 써요. 이렇게 좀 어떻게 바꿔야 무르르듯이 자연스럽게 멋있게 바꿀까. 왜냐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음악을 중간에 바꾼다는 거는 진짜 굉장한 모험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촌스럽고 우리 아빠가 편집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추천하진 않아요. 특히나 짧은 영상들은 중간에 음악이 바뀌면은 뭔가 굳이 왜 바꿨나 싶은 그런 게 있기도 하고, 긴 영상에다 치더라도 진짜 멋있게 바꾸는 게 좀 자신이 없으면은 차라리 안 바꾸는 게 낫지 않나. 바꾸려면 좀 멋있게 바꾸는 시도를 좀 해보셔야 되고, 근데 도전하는 건 좋죠. 바꾸려고 노력을 해보고 저처럼 이렇게 막 이런저런 시도를 좀 해보는 거 너무 좋죠. 예쁜 여성을 자주 넣어준다 매우 중요하죠. 특히나 이런 스케치, 행사 스케치, 뭐 특히 이런 페스티벌은 남자들 비중보다는 여자들 비중이 높아야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티켓도 많이 팔립니다. 이건 진리예요. 제가 여러 번 해봐서 아는데 아무리 잘생기고 뭐 그런 남자들이 나와도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이쁘고 멋있는 여성들을 집어넣어야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남자 같은 경우는 멋있고 잘생기고 이런 것보다는 약간 또라이 같고 재밌게 노는 친구들을 넣어줘야 좀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체 푸티지 전부 다 로고 촬영하시는 걸까요? 네, 전부 다 로고입니다. 짧게 촬영한 다음에 편집하시나요? 길게 촬영 후 살릴 부분 잘... 저는 짧게 찍고 편집하는 편이에요. 그거 선호합니다. 짧게 찍고 많이 안 찍어요.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한테도 많이 강조하는 거였는데, 물론 이건 제 스타일이에요. 이게 뭐 답은 아니지만 스케치 촬영 특히 갔을 때 너무 셔터를 자주 누르고 막 길게 찍고 하면은 나중에 편집할 때 보기도 힘들고 용량이 너무 많이 차지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짧게 조금 촬영해요. 어차피 뭐 아무리 멋있는 장면이라 그래도 여러 번 찍어봤자 한두 컷 넣고 안 넣어.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 굳이 굳게 질질질질 용량만 차지하지. 촬영할 때 촬영 도구를 평행으로 촬영할 때나 대각선으로 틀어 촬영할 때나 기준이 있으신가요? 상황마다 느낌마다. 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살짝 오른쪽으로 꺾었을 때 저쪽에 뭔가 불빛이 이쁘게 들어온다 하면은 이렇게 착 꺾고 막 그런 경우죠. 항상 정방으로 찍으면 재미도 없거니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자 그래서 이 영상은 크게 세 구다리로 나눠져 있어. 아니야, 네 구다리로 나눠져 있어요. 보면은 첫 번째 여기 인트로 부분 이렇게 이게 딱 도입부에 무게감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좀 멋있게 하는 이 도입부가 있고, 그 다음에 한번 터트릴 수도 있었지만 한 번 더 잡았어요 여기서. 그래서 쭉쭉쭉쭉 이제 시작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하면서 터트릴 것 같았지만 요 장기하 씨를 어쨌든 넣어야 되다 보니까 요 장기하 씨를 노래 부르는 걸 길게 찍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요 부분을 살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재밌게 해볼까 하다가 사실 요거 빼고 들어보면은 여기서 기타가 들어가요. 근데 요거랑 제가 음악을 장조가 똑같은 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음악이 깔끔하게 들어가게끔 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낮 장면들을 꾸역꾸역 집어넣었어요. 예, 3일 동안 있었던 것 중에 낮 장면들, 밝을 때 찍은 것들을 이 밝은 비트에다가 쑥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에어스 같은 경우는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메디테이션이라든가 뭐 요가 하는 시간, 뭐 이렇게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 마시고 이 차 다도라 그러나 이렇게 차 어떻게 내리는지 알려주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거든. 이제 이걸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서 음악을 뚝 끊었어. 그냥 과감하게. 원래 다른 방법 생각해 보려다가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산에서 새 이렇게 막 짖는 거랑 이렇게. 실제로 여기 요가하시는 분이 하는 말을 그대로 넣고, 그리고 여기 요 요가 선생님이 치시는 요 저 악기가 공이라는 건데 공 소리가 너무 이뻐. 둥 이 소리. 그래서 실제 그 소리를 넣으면서 여기는 이제 낮 파트는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서부터는 밤. 밤 장면 중에 이제 멋있는 것들을 이렇게 쭉 넣으면서 끝냈죠. 크게 이렇게 인트로를 파트 두 개로 나눠서 낮 인트로, 밤 인트로, 그다음에 낮 신나는 거, 밤 신나는 거, 끝. 이렇게 크게 나눠서는 이렇게 편집을 해봤습니다. 핸드헬드를 선호하시나? 예, 핸드헬드를 선호합니다. AF 많이 사용하시나요? AF 잘 안 써요. 두목님, 내가 감이 계속 떨어져 간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신한 걸 많이 보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 나 저거 만들어보고 싶다. 저렇게 한번 해보고, 난 이렇게 시도를 해볼까, 이런 거? 근데 저도 사실 나이 들면서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젊은 애들, 잘한 애들이 너무 많고. 이제 앞에서부터 볼게요. 뭐 이거는 아시겠죠? 어저스먼트 레이어 깔아가지고 색보정, 여기다 색보정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처음에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색보정을, 예, 모노톤에서 이렇게, 예, 색깔의 채도를 넣었습니다. 슬슬 그러면서 로고를 깔았고, 요 필름 효과 이걸 넣었고요. 초반에 길게 갔어요. 어차피 영상이 6분이 넘는 영상이기 때문에 앞부분은 좀 길게 인트로를 갔습니다. 그리고 드론 영상은 좀 길게 썼고, 요 DJI 드론 같은 경우가 색 보정을 깔끔하게 색을 다 맞추는 게 힘들었는데 요즘 막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 이분이 둘째 날 아침에 새벽에 탁 혼자서 강 보면서 이렇게 춤추고 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찍었는데 잘 났죠. 그리고 친한 동생. 그리고 항상 실패하는 건데 요 직부감 샷 있잖아요. 이 버드 아이 샷 뷰라 그래야 되나? 요거가 사람이 어지간히 많지 않으면 좀 듬성듬성 있어 보여. 이거는 늘 실패지만 어쨌든 하나 넣으면 좋으니까. 여기까지만 놓고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할까? 타이트 나오다가 엄청난 광각, 그러다가 또 타이트 나오다가 살짝 광각은 아니지만, 그리고 광각, 광활한 광각 한번 나와주고 또 타이트들 나오고. 그리고 실제 요 소리가 너무 이쁘잖아요. 요거 그래서 요거 살리고 싶어서 일부러 요 지금 깔았던 요 음악이랑 같이 좀 믹스를 했어요. 여기는 지금 요 음악이랑 요거 새 소리 나고 산 소리.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보이스를 AI로 만든 건데 어떤 시예요. 시 자연과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시인데, 제가 몇 가지 수정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약간 뭐 레이버 뭐 이런 걸로 바꾸고 막 재밌게 바꿨죠. 그래가지고 그걸 AI로 출력을 해서 중간에 멋스럽게 넣습니다.
당연히 여기다가는 이펙터를 이것저것 넣었고요. 보여드릴까요? 여기다가는 텔레폰이라고 약간 노이즈를 끊게끔 만들어주는, 그리고 공간 이게 리버브라 그러죠. 리버브를 넣은 사운드들로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그룹화해가지고 깔끔하게 넣습니다. 이거는 옷소리예요. 사실 옷소리. 그리고 바이닐 이펙트, 바이닐 이렇게 바늘 이렇게 LP판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이거 공소리, 이거 너무 이뻐서 시작부터 넣었죠. 실제로 DJ가 트는 음악을 여기다 넣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DJ입니다. 제시유라고. 너무 좋아. 그리고 효과음들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그 옛날 같으면 여기에 효과를 좀 글리치 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넣었었는데 너무 진부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예, 그냥 넣었어요. 그 편집으로만. 그리고 요 메인 무대에 요 이 춤추는 모습을 어쨌든 앞장면에 하나 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길게 쭉 넣었죠. 여기서부터 이제 밤 장면 인트로가 시작되는 거죠. 사람들 행복해하는 거 뭐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런 음악을 쓸 기회가 흔치 않겠지만 이런 음악을 쓰면은 장점이 컷을 나누는 그 지점을 내가 좀 자유도가 높아져요. 컷을 나누는 지점의 자유도가 보통 비트가 있고 이러면은 다 끊는 부분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더 길게 쓰고 싶을 때는 길게 쓰고 짧게 쓸 때는 짧게 쓰고 이렇게 그런 게 좀 가능해서 저는 좀 이런 음악들 좋아합니다. 이 음악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 사람 목소리가 너무 이뻐가지고 고른 음악인데 근데 이게 원곡은 너무 늦게 나와. 그래서 좀 앞으로 당겼죠.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밤 인트로인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아무래도 여기겠죠. 이 인트로가 이미 거의 이렇게 차분한 음악으로 2분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과감하게 빨리 뭔가 시작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 꽝꽝 하는 요 음악을 요 곡 찬데도 꽤 이렇게 걸렸어. 네, 이렇게 그냥. 그래서 여기도 심장이 한번 울릴 수 있게끔 보면은 여기만 두 배로 똑같은 편집인데 여기만 두두둥 올라가게끔 두두둥 이렇게 그러면은 요 음악 소리랑 뭔가 꽝 맞아가지고 우모모 이런 느낌이 나게끔 두두둥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신나죠. 막 드럼 치는 것도 나오고 최대한 이렇게 좀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들. 그리고 요거 길게 찍어 놓은 게 있길래 이렇게 아이폰 녹화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다음 곡으로 넘기기 위해서 그걸 좀 사용했죠. 네. 의례적으로 아티스트를 좀 길게 넣었죠. 아무래도 연예인이니까. 아, 나 이 부분을 더 길게 넣고 싶었는데 아, 그러면 또 다이나믹함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광각 타이트, 광각 타이트를 이렇게 그때그때 그렇다고 해서 광각 타이트, 광각 타이트, 광각 타이트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게 있어요. 좀 광각이 나오다가 근데 그렇다고 광각이 너무 자주 나오면 안 돼. 타이트가 좀더 자주 나오는 게저 개인적으로는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중간에 싹 이렇게 광각이 나오는 게좀더 환기가 되는 느낌이랄까? 광각 주구장창 나오는 건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아, 그리고 이거 제가 수업할 때 항상 강조했던 건데, 당연히 비트에 맞춰서 컷을 끊는 거가 당연히 중요한데, 요 비트보다 살짝 앞에서 끊는 게 영상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더 이렇게 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도 보면은 쿵이 분명히 여기지만 그 앞에서 이렇게 끊는 쿵이 여기겠죠. 당연히 표시해 드릴게요. 여기가 쿵 하는 지점인데 요 정도 앞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내 프레임 앞에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도 사실은 여기서 끊는 타이밍인데 앞에서 끊는, 요게 컷 편집만으로 리듬감 줄때 진짜 너무 용이하고, 뭔가 변화무쌍한 걸 만들 때도 요걸 이용하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전 그래서 이렇게 비트 살짝 앞에다 끊는 거 좋아하는데, 비트에다가 끊으면 뭔가 이상해. 난 개인적으로 그래요. 요거 같은 경우 뭐 이상한 점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아이고, 요거 요클릭 같은 경우에 여기 색 보정이 들어갔어요. 왜냐면 초반엔 어둡게 찍혀가지고, 원래는 어떻게 찍혔냐면은 이렇게 찍혔어. 근데 내가 이제 조리개를 열었거나 ISO를 올렸겠지? 그러면서 점점점 밝아져 버린 거야. 이렇게 잘못 찍은 거지.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해서 조절을 했습니다. 좀 티는 살짝 나지만 그래도 그냥 보면 몰라. 아시겠죠?